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서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데 산에 올라왔고, 오늘 산에 올라온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물레나무를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물레나무이 우울증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 좀더 알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지인분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신우염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우염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몸무게도 한 3개월 사이에 한 10kg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물레나물이 신우염에도 상당히 좋아요. 각종 염증에도 좋고 해서 물레나물도 촬영하면서 좀 채취해 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지인분 약을 한번 사용할 겁니다, 제가. 자, 지금 보시면 누군지 모르지만은 여기도 날카롭게 이렇게 잘 나가셨죠? 여기도 날카롭게 잘 나가셨고, 이분은 이 물레나물에 대해 아신다는 거죠? 괜찮아요. 물레나물 잘 나가도 돼요. 근데 잘 나가는 시기가 7월에서 8월이라는 거죠. 자, 물레나물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네모난 각이 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가. 대가 네모난 각이 졌고, 지금 이렇게 노랗게 꽃이 올라올라 그러고, 이렇게, 이게 씨방이죠. 씨방들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바로 대에서 붙어서 바로바로 나오고, 옆구리에서, 입 옆구리에서,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고추나물입니다. 고추나물도, 고추나물과 물레나물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같은 효염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닥 그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고추나물은 이렇게 잎도 작아요. 물레나물에 비해서 잎도 작고, 씨방도 이렇게 작아요. 많이 무수히 많이 나 있으면서도 작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어리게 올라오는 물레나물들도 있습니다. 물레나물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려고, 노랗게 꽃을 피우려고 하는 녀석도 있고요. 물레나물의 꽃입니다. 물레나물의 꽃이고, 지금 비가 맞고, 얘는 또 이제 시드는 시기입니다, 꽃이. 자,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죠. 그래서 물레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람도 한들한들 불면서 시원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습기는 있는데 시원해요. 시원하고, 보시면 이렇게 고추, 작은 고추처럼 이렇게들 씨방을 가지고 있는 물레나물입니다. 그쵸? 고추 올라오는 것처럼 하죠? 여기 지금 씨방 안에는 무수히도 많은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톡 터지면 이 주변은 엄청나게 많은 씨앗들이 번지는 거죠. 우리 천연 항생제, 천연 항생제라고 볼수 있고, 우울증에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물레나물 추출물로 우울증 치료약을 만들어 사용도 하고 있고요. 자, 물레나물 한번 천천히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나물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울증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 항생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각종 염증성 질환에는 타고난 효능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산 옆이라든지 뭐 개울가 옆에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자생을 합니다. 뭐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어요. 존물레나물, 큰물레나물, 긴물레나물 뭐등 그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고, 한방에서는 홍한연이라고 합니다. 홍한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채취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7월에서 8월달에 채취하기 좋아요. 7월에서 8월달에 채취를 하는 거고, 이 홍한연 같은 경우에는 혈이죠. 우리 피에 열이 성한 것을 지혈하면서 피 흐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이라든지 열독에 의한 병증에 열을 내려주는데 효과가 좋아요. 즉, 왜 그러냐. 이
물레나물 같은 경우에 성질이 상당히 찹니다. 차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열을 내려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제 흔한 풀이지만은 물레나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 항생제로 보시면 되고 상처 치료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골문대, 축농증, 괴양이라든지 뭐 유선염, 뾰루지 같은 거요. 그래서 뭐 편도선염, 중이염. 염증성 질환에는 모두 다 좋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염증성 질환에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성분들 뭐 방광염이나 신우염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증상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모든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염도 포함해서 모든 염증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물레나물은 여러 성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분들이 많고, 뭐, 사포닌도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하고, 여러 성분들이 풍부해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히스페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히스페리진 성분을 추출해서, 외국에서는 항우울 치료약을 만들어서 이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고, 우리 지금, 양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뭐, 살이 찐다든지, 사람이 뭐, 손을 떨리든지, 뭐, 초점을 잃게 만든다든지, 대표적인 게 사람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쵸? 사람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우울증 약이죠. 치료약이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러시면서도 이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음주들도 또 하시더라고요. 음주들을 상당히 안 좋은데 약을 드시면서 음주들을 하세요. 술을 찾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더 아주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음주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급성 심장염이나 방광염, 사구체염, 항생제 처방을 하면서도 이게 잘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아요. 히스페리진 성분과 더불어서 이만희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급성 간염과 신장염에 몸이 붓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좋아요. 화상 치료에도 좋고 새 살을 돋아나게 하는 작용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레나물은 우울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모든 염증성 질환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염증이란 염증에는 다 타고난 효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염증에는 류마티스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요. 그치요? 간염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녀석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이렇게 생기고, 금방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치요? 금방 찾아보기 쉽고, 네, 아주 찾아보기 쉬운 그런 식물입니다. 이런, 산 가장자리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풀밭에도 이렇게 나고 하니까 이렇게 외대로 외줄로 쭉 퍼져 나와서 예? 사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는 녀석이고 밑줄을 딱 잘라서 줄기와 잎, 꽃, 씨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을 할수 있고 건조된 거 30g 정도를 갖다 물한250 정도에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요. 그 물을 갖다가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여러 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여러 번 드시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 60g 정도를 갖다가 물레나물 말린 거 60g 정도를 갖다가 물한 2리터 정도에 집어넣고 끓이세요. 끓여가지고 보관해 두시면서 차처럼 수시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흔하면서도 귀한 그런 약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물레나물이요. 이 물레나물 잠깐만 눈 돌려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잠깐만 눈을 돌려도 물레나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레나무의 잎 같은 경우는 마디가 깁니다. 입이 깁니다. 그리고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고추나무 아주 잎이 작습니다. 잎이 작지요? 히스페리진이라는 그런 성분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성분들이 있어요. 물레나물과 고추나물은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으니까 채취할 때두 개를 같이 채취하셔도 돼요. 요 꽃이 지면서 이렇게 씨앗이 연그러 가기 시작을 하죠.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씨를 받으세요. 씨를 받아서 그냥 집 주변에다 뿌려놓으세요. 집 주변에 뿌려놓으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자랍니다. 뭐 따로 뭐 약을 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벌레가 안 먹어요. 벌레가 안 먹어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그쵸, 다? 예. 아이고,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잘 내려왔어요, 산을. 산을 내려와서 차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내려요. 지금 물레나무를 조금 데리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비를 맞고서 또 풀을 뽑았더니 약간 좀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몸에 열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열을 갖다 내려주는데도 효과적이고, 두통, 머리 아픈 데도 좋으니까, 물을 끓여서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